이제 촛불을 한번 손에 예쁘게 들어볼까?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나 너무 슬프다. 너무 슬퍼. 아론이는 어떤, 왜 슬퍼요? 왜냐면 친구들이나 행복하게 지냈는데 다시 헤어져가지고요. 아이고. 선생님이 헤어져서요. 아이고, 어떡해. 친구들은 바깥에서 재밌는 일도 많이 하고 뛰어놀고 싶어요. 그랬구나. 아이고. 어떡해. 너무 슬퍼. 친구들이 저랑 같이 잘 놀아줘서 고마워요. 저거 늦게 와서 친구들이랑 많이 못 놀아봐서 조금 슬펐어요. 안녕, 나는 정우야. 그러네, 진짜 영우야. 미끄럼 들고 재미있었어. 아이고, 아이고. 자, 우리 이번에는 가장 미안했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볼 거야. 지석이랑 나랑 하람 형이랑 너랑 같이 싸운 적도 그때쯤. 그래, 초반에. 다 기억하는구나. 좋은 것만 기억하는 줄 알았어. 우리 요한이는 누구에게 미안해요? 지석이요. 지석이에게 미안해요. 집에서 당장 나가! 나랑 너 싫어! 진짜 싫어! 왜 이유도 모르면서 왜 그러는 건데? 지석아, 내가 화내서 미안해. 아이고, 괜찮아. 형아들이 동생들한테 다 미안해하고 있었구나. 용기 내줘서 고마워. 저 또 이야기해볼래요, 정우. 지석아, 저번에 때려서 미안해. 네가 언제 지석이를 때렸어? 야, 나도 같이 그때 풍선 갖고 놀 때. 아, 밀었지요, 때린 게 아니라. 됐다. 따. 이놈이. 그치, 맞췄나? 사장님. 아니, 제가 자꾸 저러니까 저거 한번 민 건데 저거 내가 얼마나 세게 밀었다고 제가 자꾸 저래요. 정화가 내가 때려서 미안해. 괜찮아. 아유, 진짜 예쁘다. 아유, 좋은 시간이다, 진짜.